김슬기 씨가 물어보셨어요. 네, 윤성님 질문 드려요. 모가디슈가 해외 촬영을 4개월이나 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해외 나가서 한식을 못 먹었을 거잖아요. 가장 생각난 한식이 뭔가요? 그리고 모가디슈 2년을 기다렸는데 너무 보람있네요. 또 보러 갈 거예요. 어허.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 밥차가 갔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끼는 꼭 이제 국하고 김치를 먹을 수 있었고 가장 생각난 한식은요. 냉면입니다. 냉면. 네, 평양냉면, 예. 물냉면. 아, 네. 네. 그건 정말 거기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모가디슈 동료 배우들 인터뷰 때마다 그 윤석 씨의 들깨미역국 도가니탕을 극찬했다고 하는데 아, 만드셨어요 직접? 아, 그 뭐 저희 이제 이게 이 두 가지뿐만 아니에요. 그게 제일 맛있었던 거고 오. 밤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전화 와요. 올라오라고. 그러면은 갖가지 음식이 그러니까 김윤석 씨가 하는 거예요? 김윤석 배우 손에서 나와요. 새로운 반전 매력이네. 네, 그리고 예. 시간 그 촬영 끝나자마자 피곤한데 먼저 가요. 예. 시장으로 가서 재료 다 준비해 갖고 네. 준비 밥 준비해 놓고 저녁 때 밥 먹지 말고 내 방으로 와요. 이러거든. 그러면 이제 막 진수성찬으로 고기 구워주고 아 엄청난 셰프를 만났습니다. 오 그러네.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예. 각자들이 조금씩 준비해 온 걸 가지고 예. 오고 또 뭐 김재화 배우나 뭐 김소진 배우 막 이제 배우들이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예. 거기는 돼지고기는 뭐 못 먹지만 이게 그 대신에 이제 그 스테이크 예. 소고기는 굉장히 싸거든요.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죠. 이제 예. 뭐 이렇게 올리브유도 바르고. 뭐 이렇게 뭐 마리네이드 좀 해놔서 네, 예. 이제 한 소금을 채워놓고 예. 네,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런 거는 구울 수 있어. 근데 들깨 미역국 막 이런 걸 끓인 거 도가니탕도 뭐 와 네. 들깨 거기 이제 모로코 시장에 가는 아니 근데 그게 예. 무슨 식당이 아니고 네. 조리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아니고 호텔 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번 불려서 먹을 때마다 감탄인 거예요. 야 이게 호텔 방에서 나오네. 요리를 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전기냄비 있잖아요. 예, 라면 끓여 먹는. 예. 거기 그걸 다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인성 씨한테 네 것도 가져오고 내 것도 가져오고 미역국. 그러니까 미역국이 먹고 싶었거든요. 예. 분명히 이건 그리울 거다. 미역을 아직 허준 씨도 요리를 좀 하세요? 전혀요. 아 그래요? 네. 그 허준 씨 요리를 잘할 것 같은데. 전혀요. 저는 유일하게 커피만 타 먹거든요. 아 형은 바리스타예요. 바리스타. 네. 형은 바리스타 항상 커피 내려주시고 원두 다 가져오셔가지고. 오 너무 멋있네. 네. 음식은 전혀 못해요. 나. 아 여기 있네요. 닉네임 상큼자두 준호님이 허준호 배우님 평소에 드립커피를 즐기신다고 들었는데 좋아하는 원두나 추천하고 싶은 원두 있나요? 저는 예. 이게 신 거 안 좋아하고요. 예, 예, 예. 구수한 거 좋아해서 물어보고 사요 그냥. 예, 신 거 싫어하고. 예. 예.